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이 구속된 것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소서.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허물과 죄들을 자백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강팍한 마음, 모든 허물들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진리로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육의 마음을 파시하여 주시고 혼의 마음을 파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의 마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전체의 골격이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사도행전의 각 장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아들의 승천과 그 영의 부어지심에 전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아들은 승천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셨으며 그 영은 부어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모두가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의 부어지심에 연관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바울은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영에 의해 안내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의 조성이 되실 때 우리의 일은 이 영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교회를 사셨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영원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은 육체되심을 통하여 사람과 연합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오실 수 있도록 한 그분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 그리고 그분의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자신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고난의 요소가 있고 박해를 이겨내며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십니다. 성령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육체 되심과 출생만을 포함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실제이시듯이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실제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제이자 실제하이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장차 오순절 후에 위임받아 전파해야 할 주된 주제가 왕국일 것임을 가리킵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은 한 인격,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번식시키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계시됩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 씨의 번식이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되시는 것입니다.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어울리는 신성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에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시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본식을 위한 유력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말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며 이 번식은 오늘날 믿는 이들을 통해 계속 수행되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신약성경 전체 골격이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각 장이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주요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의 영 안에서 전파하고 수행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고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는 고난의 요소가 있고 박해를 이겨내며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수고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영과 한영됨으로 넉넉히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